아침 저녁으로 다른 새봄의 날씨만큼이나 기운차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위기의 양팀입니다. 코리아컵 탈락 이후 분위기 반등을 성공한 강릉시민축구단이 뜨거웠던 시즌의 첫 출발에서 약간은 식어버린 분위기의 포천시민축구단을 안방으로 불러드립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2024 K3리그 4라운드에서 펼쳐지는 두 팀의 맞대결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현입니다. 축구단의 선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도근 감독이고요. 황한준 골키퍼, 권영우, 강성화, 지병우, 한예일, 박선주, 김태호, 권성현, 까레카, 엘리아스 그리고 김정수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이성재 감독이 이끌고 있는 포천시민축구단의 라인업입니다. 임형근 골키퍼, 박호영, 최윤성, 주종대, 우예찬, 유연승, 박준희, 윤태수, 이재건, 김동욱 그리고 홍석환 선수입니다. 네. 홈으로 왔는데 홈에서의 첫승 계속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휘슬 울렸고요. 양팀의 경기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보면 왼쪽 붉은 색상의 강릉시민, 오른쪽 흰 색상의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곳 강릉을 찾아주셨을 텐데 네. 참 좋은 도시예요. 그렇죠. 즐길 거리도 많고요. 자, 측면 오른발 붙입니다. 박스 안! 헤더로 밀어냅니다. 강릉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 포천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떨고 났어요. 박스 근처 까레카!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1-0 강릉시민! 권성현의 득점입니다. 자, 지금 전반 13분 만에 강력한 오른발 대포알이 나왔습니다. 네! 흘러나온 공을 오른발로 때리면서 골문을 열어젖힙니다. 홈팬들에게 또 득점을 선물하는 강릉시민축구단. 자, 사실 후방에서 슛을 할까 싶었는데 네. 치하지 않고 슈팅을 때렸고 카메라가 또 쫓아가지 못할 만큼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 오른발 날카로운 슈팅으로 먼저 포문을 열어젖힌 강릉시민축구단. 선제골까지 필요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헤더 떨고 났고요. 자, 이 첫 번째 슈팅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아, 바로 때렸어요. 지금 까레카 선수 슈팅이 맞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었고 네. 그 빈 공간을 완벽하게 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성현 선수의 득점 주먹을 불끈 쥐면서 기뻐했습니다. 권성현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뜻한 또 유튜버고 네네. 아, 팬분들이 네, 역시 또 명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네. 자, 지금 명물과 드럼의 콜라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니까 좀 보면대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 명물이고 이런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죠. 팬분들의 응원문화도 갈수록 또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헤더 1라운드 때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자, 밀고 갑니다. 넘어졌어요. 세컨볼 뜹니다. 윤태수. 자, 그 아쉬워합니다. 이전 상황에서 또 넘어졌는데 네. 심판은 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린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수. 자, 이건데요. 네. 아하. 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걸려 넘어졌는데 그렇죠. 불지를 않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저희가 이제 자 들어 올렸어요. 왼쪽 측면. 자, 약간 더듬었는데요. 박스 근처. 오른발! 막았고! 세컨 볼! 길게 튑니다. 공 소유하는 포천시민. 강릉의 강한 압박. 반칙이었습니다. 자, 확실히 최근 강릉시민축구단의 공격력 매섭습니다. 네. 공간이 나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바로 오른발 슈팅을 가져왔고 키퍼가 막아냈지만 또 세컨볼이 위험할 뻔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명근 골키퍼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끌어냈어요. 밀어주는 까레카, 엘리아스 왼발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과감한 슈팅. 자, 확실히 다시 한번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 후방에서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면서 또 소유가 바뀌었고 엘리아스 마무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까레카가 띄워주고 엘리아스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공부를 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자, 포천 속도를 올립니다. 오른쪽 측면 홍석환 깔아줬고요. 한 번 접고 박스 안쪽 왼발 들어갔어요. 드디어 터집니다. 포천의 득점. 스코어 1-1. 자, 확실하게 이 연결만 된다면 박스 안에서의 골 결정력 있습니다. 네, 김동욱의 득점입니다. 포천시민축구단 길고 길었던 득점 침묵을 깨는 득점. 강릉의 원정 이 경기장에서 달콤한 동점골을 뽑아내고 있는 김동욱 선수입니다. 역시 박스 안에서의 위협적인 플레이를 하는 포천이었고 네. 지금도 한번 접고 깔끔한 왼발 슈팅. 아하. 지금 황한준 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어포스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슈팅. 김동국의 완벽한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후반 돌파하기 전에 26분 동점을 만들면서 다시 경기는 원점입니다. 피지컬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엘리아스에게 한 수 보여줬고요. 전환 패스 갑니다. 끊어집니다. 자, 강래의 공격 찬스 열렸어요. 오른팔! 이병근 골키퍼가 얼어붙었습니다. 스코어 1대 1. 자, 엄청난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네. 중앙에서 잡자마자 바로 강력한 오른발 슈팅. 거의 드롭볼만이야 뚝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김태호 선수였나요? 강릉의 오늘 선수들의 중거리 슈팅 감각이 정말 예리합니다. 자, 저도 지금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네, 이걸 때릴까 싶었는데 끊어낸 이후에 잡자마자 바로 오른발 슈팅. 네, 정말 뚝 떨어지면서 이 이명근 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완벽한 타이밍의 슈팅이었고요. 김태호가 이렇게 포효하면서 다시 한번 앞서나가는 쪽 홈팀 강릉입니다. 오늘 경기 역시 뭔가 골 축제 파티를 예상했는데 점점 패스 끊어졌고요. 전반이 끝나기 이전에 추가 득점을 노리고 있는 강릉입니다. 빠른 스피드 오른쪽 김태호 넣어줬고 엘리아스 높이 뜹니다. 자, 강릉의 심축구단의 장점이죠. 네. 공을 끊어낸 이후에 간결한 공격이 진행됩니다. 아하. 자, 엘리아스, 이 박호영, 네, 선수의 수비가 나왔고 연령별로 다 여자 축구 선수들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이 뛰는데요. 자, 주종대 달립니다. 왼발 크로스 굴절. 자, 직접. 몸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코너킥. 자, 지금은 크로스가 굴절이 됐는데, 네,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종대 크로스였고요. 여기서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던 강성화 선수였습니다. 본인의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 전반전의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2대1 홈팀 강릉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구단 과연 이번 시즌 첫 번째 홈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휘슬과 함께 후반전 출발해봅니다. 왼쪽에 포천시민, 오른쪽에 강릉시민입니다. 자, 길게 창공 수비가 띄웁니다. 거리에 대해서 지금 박선주 선수가 항의를 했어요. 그대로 갑니다. 높게 자 헤더 벗어납니다. 엘리아스. 자, 지금도 완벽한 이 크로스가 올라왔고 키퍼와 수비 사이로 들어가는 정말 어려운 크로스였습니다. 네, 엘리아스의 머리 사이, 머리에 얹혔습니다만 방향이 좋지 못했습니다. 정말 두 차례 헤더를 시도한 엘리아스인데, 네, 표정은 아직 아쉽다. 그렇죠. 라는 표정이 나왔습니다. 자, 강릉 공 따냅니다. 높게 전진합니다. 박선주입니다. 자, 넘어졌어요. 휘슬 울립니다.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에 손이 가나요? 네, 경고는 나오지 않았고요.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 박선주의 돌파가 인상 깊었고, 네, 자, 반칙이 맞네요. 자, 일단 그 반칙이 박스 아니냐 이 바깥이냐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팔 많이 하죠. 네, 자, 김정수 갑니다. 원더골 3대1 강릉시민. 자, 지금은 또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이 나오면서 두 골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도근 감독이 뒤통수 한번 톡하고 두드려줍니다. 자, 김종수 선수 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골입니다. 네. 아, 김종수의 발끝 무섭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상으로도 엄청난 궤적을 그리면서 오른쪽 골문 상당히 꽂힙니다. 네, 거리가 가까웠는데 다시 보시죠. 와, 자, 막을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해 야신존이죠. 저 골대, 이 골대와 그물, 중간 그물의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네네, 막을 수 없는 슈팅을 보여줬던 김정수의 득점. 이제 강릉시민축구단이 두 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자, 해맑은 웃음과 함께 김도근 감독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네, 김정수 선수는 이번 시즌 강릉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것 같습니다. 됩니다. 자, 소유권 강릉이에요. 자, 빠르게 전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받았고요. 하프 스페이스 넣어줍니다. 엘리아스 크로스 가운데 이어집니다. 가르카 터치가 깁니다. 머리를 감싸주었던 가르카. 자, 이명근 키퍼가 적재적소에 나오면서 위기를 잘 막아냈습니다. 네, 엘리아스가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 올렸고요. 가르카가 따라가 봤습니다. 확실히 엘리아스와 가르카의 이 콤비네이션 오늘도 빛을. 엘리아스
엘리아스 따냅니다. 까레카 오른쪽에 동료 있어요. 밀어줍니다. 자, 공격 많아요.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권태영 오른발 낫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지금 슈팅으로 보이는데 네, 엘리아스에게 연결될 뻔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여기서 까레카의 전환 패스, 권태영의 빠른 질주. 한번 오른쪽 친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너킥이 선언된 것으로 봐서 이명근 골키퍼의 선방이었던 것 같아요. 높게 갑니다. 바로 박스 안쪽. 헤더. 자! 오! 아슬아슬했습니다. 황한준. 자, 역시 조금씩 포천시민축구단이 자랑하는 이러한 박스 안에서의 공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게 한 번에 박스 안쪽으로 가서 지금 박호영 선수의 머리에 그대로 얹혔네요. 오늘 박호영 선수가 엄청난 이 수비 마크를 보여주고 있었고 네. 예, 엘리아스와 까레카 상대로 밀리지 않은 피지컬 보여줬기 때문에 연결됐어요. 깃발 내려가 있습니다. 흔듭니다. 권태영입니다. 권태영 다이렉트한 공격 오른쪽으로 잡아놓고 손정민 좁혀 들어가면서 왼발 높이 뜹니다. 두 경기 연속 골을 노려봤던 손정민의 회심찬 슈팅. 네, 손정민 선수도 이 감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한 명 벗겨놓고 바로 때려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헤더까지 나왔던 장면. 그렇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좀 기대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홍석환 파고듭니다.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아하! 골대 밖으로 나옵니다. 자, 엄청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 막았나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홍석환의 크로스 주종대 헤더였고요. 우와! 슈퍼 세이브네요. 자, 황한준이 이걸 막아냅니다. 강릉을 지키는 통곡의 벽 황한준입니다. 역시 포천으로 보냅니다. 자, 찍어 올리면서 박스 안. 자, 연결됐어요. 와! 순식간에 지금 저희가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옵사이드이긴 했습니다만 정확한 패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방에서 한 번에 연결되는 패스. 강릉 축구단은 이 수비에서의 장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네. 또 김동훈 감독이 선수 시절 수비수 출신이었고 확실히 이런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단단하게 지켜냈던 강릉시민축구단 이번 시즌 홈 첫 번째 승리를 4라운드 만에 홈팬들에게 선물합니다. 스코어 3-1 강릉이 승점 석점을 챙겨갑니다.